농사 일이 힘들어. 그래 힘들어서 이거 안 한 거요. 끝났다. 끝나게 뭘 끝나? 예? 이거 뽑아야지. 둘이 뽑아. 나가서 밥 차릴게. 두 마당새 한번 해보겠습니다, 마님. 네. 뽑아. 이거 안 뽑힐 것 같은데. 땅이 단단히 얼어서 지지대 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도 분부는 따라야겠죠. 그 뽑히겠어요? 우와! 분도 안 뽑았어요. 이게 딱. 순자 씨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또 남편이 나섭니다. 이 수도를 녹여야 주방에서 물을 쓸 수 있대요. 뜨거운 물로 튀어서 지금 하는데 나올러니 모르겠네. 아침보다 기온이 올라갔으니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. 어, 나오네. 어, 이거 나오네. 이거 뜨거운 물부터 안 나오더니. 야, 여보, 여기 물 나온다. 이렇게 이제 농사져서 이렇게 냉동실에다 해놓고 그냥 소 끓일 때, 국 끓일 때 아무 국에도 이렇게 한 조금씩 넣으면 칼칼하고, 응? 씌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넣고 울고면 맛있지. 아유 아파. 아휴. 어우. 죽겠다. 이것도 태양에 말려서. 음식 하나는 자신 있다는 순자 씨. 추운 날 찾아와 고생한 길동무에게 고마운 마음 듬뿍 담은 밥상을 준비해 줍니다. 장훈 씨, 이거 좀 밥 좀 들어다 주세요. 엄청 배고파요.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뱃속이 요동을 치더라고요. 또 얼마나 먹음직스럽던지. 됐어요. 네. 따뜻하게.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산골 밥상이 참 정겹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. 일반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 나온 것 같은데, 그거? 한식집에서? 어머, 식당 하시다 그랬잖아요. 응. 그래서 이런가? 너무 정갈해요. 집된장이죠. 아까부터 군침 돌게 했던 된장찌개부터 한 술 비벼봅니다. 응, 밥만 넣어. 맛있어.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를. 밥도 드셔. 김도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, 이렇게 보니까. 들기름에 와, 너무 맛있다.